삼성 라이온즈 문용익 선수가 기아전에서 무실점으로 맞고 벤치로 들어왔지만 정현욱 코치에게 멱살이 잡혀 논란입니다. 정현욱은 한때 병역 비리로 징역을 살다 왔지만 삼성과 WBC에서 큰 활약을 해 국민 영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. 은퇴 후 삼성의 코치가 되었고 2023 WBC 투수 코치로도 발탁됐지만 최악의 운용으로 실패했고 박진만 감독과 설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경기 중 문용익 선수를 멱살 끌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돼 야구 커뮤니티 사이에서 많은 비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정현욱은 저번 경기에서도 문용익 콘 내더니 사고쳤다. 정현욱 진짜 실망이다. 무슨 쌍팔년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프로에서 무슨 짓인가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.